Hello everyone, welcome back. I am 김정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응용표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Key Expressions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공부하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다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또는 비슷한 표현은 없을까 함께 저랑 오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oday we have four key expressions. 오늘 네 개의 key expressions가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것들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we're going to check those key expressions. Okay, the first key expression is get ready quickly 라는 말입니다. Get ready, 뭐 be ready 같은 말이죠. 준비하다 라는 말입니다. 아, 그런데 quickly라고 했으니까 빨리 준비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Get ready quickly. And the second one is I'll turn off the light 이란 말인데요. 자, turn off는 끄다, 그렇죠? 우리 이제 뭔가 전원을 켜다 끄다라고 할때 끄다라는 말이고요. The light은 바로 그 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fire의 불이 아니라 전등, 그렇죠? 예, 그런 게 불인데, light이라고 하는데요. I'll turn off the light이라고 하면은 제가 불을 끄겠습니다. 제가 불을 끄겠습니다. I'll turn off the light. 그런 말이 되는 거죠. The third one is step back, please라고 했는데 원래 step이라고 하면은 네, 발걸음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step. 뭐 step을 잘 밟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춤을 출때 말이에요. 여기서는 step back이라고 했으니까 뒷걸음질, 뒤로 한 걸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tep back please는 뒤로 좀 물러서 주시죠. 네, step back please. 뒤로 좀 물러서 주시죠라는 그런 말이에요. Last key expression. Our team won the game. Our team won the game. 여기 win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다. 그런데 이겼다라는 뜻에서 won이라고 하죠. 네, 하나라는 뜻의 won이 아니고요.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won입니다. Our team won the game. 우리 팀이 경기에서 이겼어요. 네, 그런 뜻이네요. 자, 이 key expressions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key expressions에 맞는 어떤 응용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Time to check other expressions. Alright, the first key expression, get ready quickly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빨리 준비해 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빨리라고 하는 말, 빨리 준비하다 라는 말에 반대되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 빨리 준비해가 아니라 뭐 천천히 해 라는 말, 그게 반대말이 되겠죠. 자, 영어로는요, take it easy 라고 합니다. take it easy. 자, 그런데 물론 이 take it easy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easy라고 하는 것은 뭐 difficult, easy의 그 easy보다는 천천히 우리가 흔히 뭐 슬렁슬렁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take it easy라고 하면은 야, 너무 그렇게 빠르게, 급하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 느긋하게, easy는 여기서 느긋하게 마음을 먹어라.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요, 또 뭔가 이렇게 좀 약간 화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야, 좀 진정해 라는 의미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뭐야? 걔가 내 욕을 했다고? 이 당장 가서 한대 때려줘야지. Hey, take it easy. 네, 이럴 수도 있고요. 영화 보러 간단 말이야. 와, 신난다. 헤이헤이, take it easy라고 할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take it easy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take it easy, take it easy 쉽죠? take it easy, take it easy. 자, 그런데 우리도 야, 천천히 해. 야, 흥분하지 마. 이런 억양 있잖아요, 말할 때. 그 느낌을 살린다면, Hey, take it easy. Take it easy.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손 동작도 섞어가면서, Take it easy. 천천히 해. 라는 그런 뜻입니다.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expression. 자, 두 번째 표현은요. 바로 I'll turn off the light 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Turn off. Turn off는 우리가 끄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자, 그렇다면 켜다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반대되는 표현을 함께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켜다라는 말은 turn on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끄다, off, 켜다, on. 가끔 우리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보면은요. 아마 전원 이렇게 해놓고 power 이렇게 해놓고 on, off 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때 on은 켜다, off는 끄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turn off the light 이라고 했는데 반대말로 내가 불을 켤게 라고 한다면 I'll turn on the light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I'll turn on the light. The light. 자, 여기서 the light의 the는 빨리 the light. The light이 아니라 the ligh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I'll turn on the light. All together. I'll turn on the ligh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자, 이번에는 step back, please 라는 말이 있었죠? Step back, please. 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세요. 물러서세요 라는 그런 말인데요. 뒤로 가다. 이 말을 좀 step back 말고 다른 표현으로 할 순 없을까요? 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move, 움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디로, 어느 쪽으로? 바로 뒤쪽으로 라고 해서 backward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move backward a little, 조금만 뒤로 물러서 주세요 라는 그런 뜻의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move backward a little. 자, 이때 backward는 뒤쪽으로. 그럼 앞쪽으로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앞쪽으로라는 말은 forward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린 그 forward라는 말을 넣어서 앞으로 조금 나가주세요 또는 앞으로 조금 나와주세요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아까 여러분 뒤로 물러서 주세요 라고 할 때 step back이라는 말을 사용했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step이란 말하고 앞으로란 말에 forward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Step forward a little bit, please. 자, 이때 a little bit은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그래서 step forward a little bit, please.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세요. Step forward a little bit, please. Step forward a little bit, please. A little bit, please. Okay, from the top. Step forward a little bit, please. Step forward a little bit, please. 그렇죠. 자, 뒤로 물러서 주세요. Move backward a little.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세요. Step forward a little bit, please. 자, 이런 응용 표현들이 있고요. And the last one. Our team won the game. Our team won the game 이란 말이 있죠. 자, 우리 팀이 경기에 이겼다. 자, 이때는요. 반대로 경기에 졌다라는 표현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기다라고 하는 말은 win이라고 하는데 이겼다라고 해서 won이라고 하죠. 반대로 지다라는 말은 lose라고 합니다. L-O-S-E, lose. 그런데 졌다라고 할 때는 lost라고 해요. L-O-S-T. 자, 그래서 우리 팀이 경기에 졌어. 이 말을 하려고 하면 Our team lost the game이 됩니다. Our team lost the game.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All right, repeat after me. Our team lost the game. Lost the game. Our team lost the game. Our team lost the game. 좀 이렇게 기가 죽은, 프리의 죽은 목소리로. Our team lost the game. Very good, everyone. Okay, I think it's time to review. Okay, the first one that we studied today was take it easy 라는 응용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은 get ready quickly 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었죠. Take it easy, please. 좀 천천히 해. Take it easy, please.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해. 자, 그 다음에는 I'll turn off the light. 이 key expression 있었는데요. 불을 내가 끌게. 자, 그런데 반대로 불을 내가 켤게 라고 한다면 I'll turn on the light. I'll turn on the light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step back please. 뒤로 좀 물러서 주시죠 라는 말. 우리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도 알아봤고요. 반대의 의미의 표현도 알아봤었는데요. 일단 같은 의미의 표현은 move backward. Move backward a little. 그렇죠? 조금만 뒤로 물러서 주세요. Move backward a little 이란 말이었고요. 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라고 할 때는 step forward a little bit please. Step forward a little bit please 라고 합니다. 이때 조금이란 말을 a little 이라고 할 수도 있고 a little bit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our team won the game 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우리 팀이 졌어요 라고 할 때는 our team lost the game. Our team lost the game 이라고 합니다.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표현들 다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bye.